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하영입니다. 올해는 트로츠키 사망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트로츠키는 1940년 8월 스탈린이 보낸 첩제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트로츠키 사망 80년을 맞아서 저희 노동자연대는 트로츠키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두 차례 온라인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트로츠키가 정치적 생애를 시작한 이래로 1920년대까지의 상황을 다루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을 이끌고 또 14개국의 침략과 반혁명에 맞서서 러시아 혁명을 지켜낸 시기에 해당되죠. 바로 이때 트로츠키는 사상과 실천 모두에서 마르크스주의에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트로츠키의 삶과 사상 두 번째 편은 내일 모레인 8월 16일 오후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주로 1930년대를 다루게 될 텐데요. 트로츠키가 온갖 고난에 맞서서 불굴의 정치적인 용기와 그리고 또 의지를 보여줬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시기였죠. 트로츠키는 우리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과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트로츠키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발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신 최일봉 동지입니다. 최일봉 동지는 트로츠키주의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또 번역을 하셨고요. 한국의 트로츠키주의를 소개하고 그 전통을 잇는 실천을 조직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동지이십니다. 최일봉 동지의 발제가 끝나면 시청자분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올리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일봉 동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80년 전 이맘때쯤인 1940년 8월 20일 스탈린이 보낸 그 특수 암살요원, 소련판 그 국가정보 국정원의 특수 암살요원인 라몬 메르카데르라는 자가 트로츠키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이 도끼로 트로츠키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을 했는데, 이 트로츠키에 대한 이 살해 시도는 사실 여러 차례에 걸친, 그보다 한 3개월 전쯤에는 트로츠키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스탈린의 또 암살 요원들이 하나의 그 때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무려 200발에 달하는 그런 그 기관총 난사를 했었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파리에 있었을 때는 바로 옆집에서 감시를 하면서 트로츠키를 독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고, 토탈에서 한 열몇 차례에 걸쳐서 트로츠키를 암살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아주 잔악한 독재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 모스크바 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그 수십만 명의 볼셰비키 옛 간부들을 살해를 하고 처형을 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을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보내서 거기서 주도소에도 모르게 또 처형을 한다거나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잔악한 일을 한 걸로 유명하고, 그거는 바로 그의 후임자 크루쇼프가 1956년 초에 제20차 소련 공산당 당대의원 대회에서 폭로한 바도 있고, 또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에 소련에서 해금돼 나온 그런 기밀 문서들에도 소련 그 보안경찰 KGB가 보관하고 있던 거기에도 이렇게 수치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는가. 스탈린이 엄청 잔악한 독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레쯤에는 그런 스탈린이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사이코패스여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는 아주 잔인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용인하고 해야만 했었던 소련의 그런 다른 관료들의 처지 같은 것들,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런 단순한 독재 개인적인 그런 잔인한 자가라기보다는 그 소련의 상황, 그전 세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두드러진 게 바로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이 트로츠키를 살해했을 때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돼 있던 상황이에요. 1939년에 나치독이라고 이 스탈린 국가하고 사이에 그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고 그 불가침 조약은 10년을 유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2년 뒤인 1941년에 나치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소련을 침략을 하죠. 불가침 조약은 평화협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하는데 그래, 이 평화협정을 막 요구하는 그런 그 한국에서 그런 운동도 막 있고 했었는데, 그것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그 불가침 조약조차도 2년도 지속되지 못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미로를 하고 있는 이 2년 기간에, 사진을 아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치 제3제국의 외교부 장관인 리벤톱 토프가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몰로토프와 외교 문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스탈린하고 악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탈린은 아주 환상을 가졌었고 이 불가침 조약에 대해서 그래서 2년 뒤에 나치가 침공을 했을 때 믿기지 않는다고 전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그 보고의 신뢰성을 의심을 했을 정도로 믿었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에 히틀러를 칭찬을 하고 히틀러가 1934년에 돌격대 간부들을 다그 집단 학살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정치적 정적자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취한 아주 단호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등 거의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저질렀었는데,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는 모레 좀더 그런 이러한 맥락을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이 트로츠키란 어떤 인물인가에 좀 집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트로츠키는 1879년 비교적 넉넉한 편인 유대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레스 다비도비치 브론슈테인인데요. 트로츠키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전부 이제 가명을 써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트로츠키가 취한 그때 레프 다비드비치 브론슈테인이 트로츠키란 가명을 취했습니다.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잔혹하게 죄송합니다. 잔혹하게 차별 천대를 받았고 집단 학살, 포그롬이라고 하죠. 집단 학살을 19세기 초 이래로 당해왔었는데, 그래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 100여 년 사이에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로츠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주 천대와 심지어는 어떤 살해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차별에 대한 감성을 상당히 발달시켰죠. 그래서 트로츠키가, 미국 흑인들의 그 해방에 대해서 쓴 책도 있고, 또 트로츠키는 여성 해방에 대해서 쓴 여러 가지 글들도 있고, 유명한 말로, 어느 사회가 진보적인지를 측정하는 가장 탁월한 잣대는 여성의 상태다, 여성의 처지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그는 그 16살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마르크스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17살 때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수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수학에 매우 끌리기는 했었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8살 때인 그 1897년 초에는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이때 그는 대학생이죠. 그리고 대학 저학년 나이였는데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러시아 남부 지역 노동자 연합이라고 하는 혁명적 노동자 조직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 해에 그는 시위와 파업을 주도를 했고,
좌익 문건을 제작해서 반포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이듬해 초에 구속 수감되는데요. 그래서 1년 반 구속 수감돼 있다가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습니다. 수감돼 있던 시절의 교도관 이름이 바로 트로츠키였고, 트로츠키는 나중에 그 시베리아 유형에서 탈출을 할때 바로 이 교도관의 이름을 따서 가명을 지은 것입니다. 1902년에 시베리아를 그는 탈출을 하는데요. 이 시베리아 탈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래요. 탈출하는 도중에 굶어 죽을 수 있고 얼어 죽을 수 있고 그 자르 경찰에 제장 경찰에 발각되어 가지고 총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트로츠키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민첩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1902년에 런던에서 레닌을 만나서 레닌과 함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자당의 활동을 합니다. 당시에 사회민주주의란 말은 요즘에 사회민주주의란 말하고 완전히 달라서, 당시에는 마르크스주의를 뜻했고, 그것도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뜻했었던 말입니다. 1903년에는 그러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 쫙 둘로 쪼개져요. 볼셰비키파와 멘셰비키파로 분열을 하는데, 그때 트로츠키는 멘셰비키에 가담을 합니다. 이것은 그 부정확한 판단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선 그 분열의 결정적인 그 쟁점은 뭐였었냐면, 편집부를 구성하는 문제에서 레닌이 편집팀의 그 성원, 편집자의 성원으로서 6명의 후보자 명단 중에서 3명을 딱 잘라버리고 3명만을 취합니다. 레닌 자신, 플레아노프, 그리고 마르토프. 그리고 이제 이 보트레소프와 악셀로트, 그리고 자슬리치 3인은 이 레닌보다 나이들도 많고 거의 플레아노프급 되다시피 한 그런 러시아 그 좌파 운동에 또는 혁명 운동에 아주 그 선배들인데, 무엇보다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자슬리치는 자르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일 때문에 수감되었다가 재판정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해가지고 판사조차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슬리치를 무죄로 방면을 했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혁명가였죠. 그런 자슬리치, 보트레소프, 악셀로트를 레닌이 딱 배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3인으로 했을 때, 레닌은 우선 편집부니까, 비아법 활동하에서의 편집팀이고, 편집팀이 핵심적인 그런 중앙위원회도 겸하고 있고, 또 신문 편집도 겸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지도부로서 굉장히 보안 상황에 적응력이 강해야 하고, 또한 굉장히 신속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동질성도 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 3인은, 자슬리치, 보트레소프, 악셀로트 이 3인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다라고 레닌은 판단을 해가지고 이 3인을 배제했던 건데요. 트로츠킨, 플라노프는 하고 마르토프, 처음에 플라노프하고 마르토프는 이 반대를 해서 멘셰비키파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이 트로츠키는 이때 완전히 격분을 합니다. 어떻게 레닌이 저럴 수가 있지? 저 무자비하고 완전히 저 비인간적인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마르토프 편을 들읍니다. 지금 멘셰비키파에 가담을 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작 도이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트로츠키가 자슬리치, 보트레소프, 악셀로트하고 같이 자취집을 룸메이트로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커다랗게 젊은 23살밖에 안된이 트로츠키로서는 아주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크게 감화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말하자면 트로츠키는 인격과 정치를 구별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아이작 도이체는 설명을 합니다.
아이작 도이처의 설명이 부분적인 일리는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그 설명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츠키가 그때 주장을 보면 이런 식의 주장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을의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런 효과를 낼 거다. 당이 대중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그 다음에 당 대의원들이 당을 평당원들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당의 그 중앙 간부들이 당의 대의원들을 또 대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줌밖에 안 되는 몇 명의 그 중앙위원회가 당그 간부들, 당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 트로츠키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야, 트로츠키가 정말 혜안이 있었다. 어떻게 한 20년 뒤쯤에 그 볼셰비키 당의 그이 독재로의 타락을 그렇게 일찍부터 예견을 했을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아동이 귀뚜라미를 갖다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렇게 귀뚜라미 다리를 이렇게 찢어보는 그런 일을 한걸 놓고, 얘는 연쇄살인마가 될 아이임에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놀던 아이 중에 연쇄살인마가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연쇄살인마 중에 어렸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게 발전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 관계라고 하는 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로츠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언? 이른바? 이것은 사실상 별 근거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로츠키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허수아비 때리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할점 뭐냐면, 오해이긴 했으나 단순한 오해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트로츠키는 당시에 범좌파 대중정당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닌처럼 혁명적 의식이 있는 소수의 정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트로츠키는 바로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트로츠키의 당 개념 자체가 서구식의 그런 광범한 대중적인 그런 범좌파, 다양한 좌파들의 그 다원주의적인 그런 좌파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선진적인으로 그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정치주의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었던 것이죠. 이런 그 트로츠키의 관점은 그 뒤로도 100년 동안 거듭 재현되고 그래 오는 관점입니다. 그보다 이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기 바로 한뭐 10년 전쯤에, 아니 뭐 7, 8년 전쯤에 이미 베른슈타인이 그런 관점을 강하게 강조를 했었었고, 그리고 뭐그 사실 독일 당이 바로 그런 거였었고요. 그리고 그 2000년대에 그 범좌파 대중정당들이 형성되고 그럴 때, 리폰다치오네의 모델을 따라서, 그러고 할 때, 이른바 레닌주의자들에 대한 그 격심한 증오와 혐오가 만연을 했었던 것. 그래서 마침내 2011년, 12년 이 어간에는 영국 같은 데서 시리자 모델 그런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SWP를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 그리고 2010년대 후반쯤에는 또 미국에서 아메리카 민주사회주의 당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델로 생각을 하면서, 레닌주의적인 당인 그 미국 국제사회주의 조직 같은 거는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막 공격이 있었던 것, 거듭거듭 재현되는 그런 것입니다. 적색과 녹색과 보라색이 다원주의적으로 공존을 해야지 노동계급 중심성을 강하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혁명적 계급투쟁을 추구하고 혁명적 노동적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레닌주의적인 조직, 그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관점은 100년이 지나도 계속 거듭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거듭될 거예요. 자, 트로츠키는 이런 관점 속에서 바로 레닌주의 그 정당을
배격하고 맨시비키 쪽에 가세를 했는데, 그러나 1904년 9월 말쯤에는, 그러니까 채 1년도 안 돼서 10개월 만에 맨시비키와 결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래로 분파 초월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와요. 그리고는 그런 입장에서, 분파를 초월한 입장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레닌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닌도 이 트로츠키의 이 분파 초월적인 입장 때문에 트로츠키에 대해서 아주 서리빨 같은 비판을 가하죠. 나중에 스탈린주의자들이 트로츠키를 레닌과 딱 대립을 시키면서 레닌 대 트로츠키의 프레임으로 트로츠키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랬을 때, 이때의 그 바로 그 트로츠키가 이 말하자면 그 독자파, 무소속파로서 이렇게 뭐 분파 초월, 초분파적인 입장, 이 시절에 그 레닌과 논쟁했었던 거를 그렇게 맥락을 갖다 떼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두절미해가지고 그 트로츠키를 중상 모방 비방을 하고 그랬었죠. 특히 그 맨시비키하고는 1년도 안 돼서 결별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감춘 채 일면적으로만 그 레닌과 트로츠키의 갈등을 부각을 시킵니다. 아무튼 러시아에서는 1905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05년에 혁명이 일어나자 이제 트로츠키는 허겁지겁해서 러시아로 이럭저럭 또 그 신출귀몰하게 러시아로 잠입해 들어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활약을 하는데,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들의 지방정부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그라드 수도에 압도적으로 또 권력이, 경제권력,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에, 특히 노동자 운동도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수도에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이었으니까요. 그 엄청난 위상이었던 것입니다. 레닌이나 레닌의 볼셰비키보다도 트로츠키의 그 영향력과 트로츠키에 대한 그 존경심이 훨씬 더 컸었던 그런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1905년 말에는 혁명이 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트로츠키는 또 구속이 돼요. 그래서 1906년에는 이번에는 그 이 시베리아로 종신 유배형을 받아서 시베리아로 이제 쫓겨나는데요. 유배 중에 그가 평가 전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쓰는데, 거기서 바로 연속혁명론을 주창을 합니다. 이 연속혁명론에 대해서는 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이 연속혁명론이란 말이 좀 참 이 말 자체가 약간 그 혼란을 주기가 쉽고, 그리고 그 이 정의를 내리기가 참 교묘한 그런 낱말 용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대적 후진국에서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상당 기간 겪을 필요 없이 그게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이론, 이렇게 여겨두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 후진국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계급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동자 혁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많은 거죠. 민주주의가 또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그 충분하게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하고, 그것도 혁명적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러려면은 그런 민주주의적 권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립이 돼 있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전에는 노동자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그 생각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아야지
민주주의의 그 과제들, 민주주의의 권리들 것도 오히려 노동자 권력화에서 확립될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자유, 민족의 독립, 해방 이런 것도 바로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해결될 수 있고, 근대화 문제, 농업에서의 지주관계의 온전 같은 그런 그 문제도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될수 있다. 이런 그 주장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바로 연속혁명론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이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아까 그 경향이 있었다고 했는데, 멘셰비키는 이렇게 둘다 우선 공통점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적 혁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데 둘이 다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은 그 멘셰비키는 부르주아지가 자본가들이 재정 정부의 짜르 정부의 그런 왕과 귀족들, 토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군 장성들인 그런 그이 귀족들을 귀족 체제 왕정 절대 군주정을 타도하고, 그리고는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그들이 확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볼셰비키 레닌은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뭐? 자본가들이 짜르 재정을 타도한다고? 웃기지 마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다. 근데 레닌은 여기서 아주 조금 재밌는 정책을 내놓는데, 노동자당과 농민당이 연립정부를 그래서 구성을 할수 있, 짜르 정부를 타도하고 구성을 해야 한다. 그 노동자당과 농민당의 연립정부 하에서 뭐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등등 하면서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확립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저걸로 노동자 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레닌은 했던 것이죠. 트로츠키는 여기서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아니, 농민당이 노동자당과 함께 이 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이 노동자당과 농민당의 연립정부를 세운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트로츠키는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혁명적 투쟁을 해서 그래서 짜르 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데, 물론 농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당과 농민당의 나란한 연립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당이 이 농민의 지지를 광범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짜르 정부를 타도하면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노동자 권력이다. 자, 노동자들이 이렇게 권력까지 잡아놓고 공장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예속된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지.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잡는다면, 노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바로 사회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해. 다만, 러시아 같이 그런 후진적인 사회는 그렇게 생산력이 풍부하지 못하고, 농민의 광범한 그 바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러시아는 서구에서의 노동자 혁명에 도움을 받아서 서구의 그 노동자 정부가 그 물자 등을, 사람이나 기술 등을 다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서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러시아의 노동자 혁명은 사회주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뭐 서구 혁명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도,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들을 했어요. 당연하게 제2인터내셔널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사회민주 노동자당, 볼셰비키든 멘셰비키든 다 제2인터내셔널의 소속 정당들이었고, 다 그들 모두 서구에서의 혁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황당한 생각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황당한 생각으로 치부됐었던 것은
1923년 독일 혁명이 패배하고 1924년에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연속혁명론에 그 맞세워가지고 대립시켜가지고 그 주창을 하면서 그러면서 웃기지 마라. 무슨 서구혁명이고 국제혁명이냐. 우리 러시아 단독으로 얼마든지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 즉 이른바 일국사회주의론인데요. 그때 이후로 비로소 이 국제혁명 또는 서구에서의 혁명이라고 하는 생각이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연속혁명론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은 마무리를 좀 쳐야겠는데요. 네. 이 연속혁명론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세계화되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해서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제국주의 체제가 또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내부적인 그 구조는 그 불균등하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들이 있고 약한 국가들이 있고 강력한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군사적 경제적인 경쟁을 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후발적인 국가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신흥국 요거보다 좀 더 옛날 용어는 뭐 신흥공화국 또는 발전도상국 요즘에는 뭐 신흥국이라 부르죠 이런 곳에서는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국가 형성되어 있어도 제국주의에 그냥 그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거나 하는 이런 민족 문제. 그 다음에 둘째, 이 농업에서의 지주제도가 광범하게 온전하는 것. 그러니까 그 농업에서의 농업혁명, 자본주의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문제. 그래서 생산성이 되게 떨어지고 산업의 투자가 자꾸 저지되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서는 민주적 권리들, 이 민주적 기본 권리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들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연속혁명론은 아니, 그래, 할 수 있지. 왜? 자본주의는 세계체제야. 그리고 세계체제에서 그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한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럼 다른 곳에서 더 강력한 선진국에 있는 그런 노동자 운동이 자기들도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이걸 도와주고 해서 같이 이 사회주의로 전진할 수 있어. 이게 연속혁명론인데요. 한국에서 1980년대에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고 그럴 때 한편에서는 반미 민족해방혁명이 일정에 올라 있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무슨 사회주의로 나가든지 하지 지금 뭐 무슨 노동자혁명 뭐 그런 거냐라는 그런 견해가 아주 광범하게 그런 경향들이 광범하게 있었고 그 견해보다는 좀 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꽤나 영향력을 급속하게 얻어가던 견해는 뭐였냐면은 독점 재벌부터 물리치고 그리고 물론 독점 재벌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 독재나 뭐 이런 건 물론이고 그런 걸 물리치고 그래서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민중 민주주의를 수립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노동자 혁명이 뭐 가능하고 바람직하고 그런 건지 하는 그런 입장, 이런 입장이 지배적이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연속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그렇게 황당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이 중국에서 1926년, 7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볼셰비키 당의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스탈린이나 지노비프, 까메니프 등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혁명에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기회를 놓치자 아주 위기가 그것도 아주 뭐 그 살인적 위기가 와서 중국 공산당원들이 살해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스페인도 그렇게 광범한
전자본주의적인 그이 사회적 관계, 생산 관계들이 그 편만에 있었고, 노동계급은 소수였고, 그리고 그 왕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온통 지방 분권적인 국가들이 파편화되어 있었고, 뭔가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었고, 한 상황이 되놓으니까 스페인의 이 공산주의자들, 공산당, 스탈린주의자들, 또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많은 좌파들이 스페인에서는 노동자 권력이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막 지금 파업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이 노동자 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지방 그 권력을 행사하고 이미 그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뒤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스탈린주의자들은 연속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극이 또 거기서도 기회를 놓치면서 위기 패배가 찾아왔었던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 중국에서는 이제 1949년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이, 죄송합니다. 도시 지식인들이 농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국주의를 쫓아내고 지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국민국가를 세워갖고 그 국민국가의 막강한 그 권력을 지렛대로 해서 그래서 중국에서의 국가자본주의적인 그 축적이 그 가능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래로. 그 마오쩌둥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그 뒤에 뭐 덩샤오핑하에서는 시장주의라고 그러지도 않고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혼란들이 있게 되고 오늘날에도 아랍혁명이 바로 201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아랍은 바로 제국주의에 의해서 엄청나게 억압받고 있고 그리고 노동계급이 상대적 소수이고 그리고 민주주의적 권리들이 광범하게 억압받고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노동자 권력이 과연 가능하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따라서 연속혁명이 주창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랍인데 그 아랍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몇 년 전에 바로 트로츠키주의자들 사이에서 일부가 연속혁명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음을 던지고 그랬었었죠. 바로 몇 년 뒤에 아랍에서는 그런 혁명적인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혁명운동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 혁명적 노동자 정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바람에 아랍의 혁명들은 튀니지를 빼고는 다 모조리 아주 비극적인 피바다에 빠지다시피 하게 됐었죠. 튀니지조차도 무슨 노동자 권력이 성공한 것은 아니고 아주 불안정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물음이 이제 거기서는 던져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또 신흥국들 칠레 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가 알제리 이런 곳들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도 연속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결코 우리가 그냥 100년 전에 있었던 러시아식 논쟁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결론을 오늘 부분에 관해서 일단 내리겠는데요. 트로츠키는 혁명에 불꽃이었습니다. 혁명이 타오를 때 타올랐고, 그리고는 혁명이 지자 또 이제 트로츠키의 다른 삶이 연출이 되는데, 그 부분, 1907년 이후 그때 트로츠키는 시베리아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종신 유형에 처해졌었다고 했잖아요. 또다시 탈출을 해요, 1907년에. 그래가지고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언론인 활동을 합니다.
프라우다라는 이름을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클리프는 이 1907년서부터 토니 클리프는 1907년서부터 1914년까지 7년간의 이 트로츠키의 그 언론인 활동에 대해서 허송 세월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7년의 허비, 세월 허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레는 이왜 이것이 세월의 허비였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다시 17년 러시아 혁명 이야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도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발언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책을 몇권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책은 오늘 발제자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네 권의 책입니다. 먼저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4장이 레온 트로츠키 부분입니다. 이 책은 아주 쉽게 트로츠키의 정치적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워낙 쉽게 쓰여져가지고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핵심적인 쟁점들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트로츠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입문서로 읽기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이라는 책인데요. 독일 나치의 급성장과 집권을 배경으로 트로츠키가 1930년부터 33년까지 쓴 책을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트로츠키는 파시즘의 성격을 분석하고 파시즘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전술을 제시한 정말 탁월한 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매장마다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리더였던 크리스 하먼의 배경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매우 큰 장점이 있는데요. 마치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트로츠키 걸작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트로츠키 1927년에서 1940년까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창립자인 토니 클리프가 쓴 트로츠키 전기 중한 권입니다. 트로츠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문구에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정신을 계승할 것인가 하는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이 책은 1930년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계급투쟁을 분석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읽으면 정말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로츠키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책인데요. 좀 얇은 책이지만 그래도 트로츠키의 핵심 사상을 간추려서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얇고 이렇게 간추렸는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찬찬히 읽으면서 정독을 해보실 것을 권유하고요. 또이 책은 특별히 오늘 발제자이신 최일봉 동지가 번역한 책이라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지금 전화 발언이 하나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걸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저는 노동자한테 회원이고요, 채용준입니다. 저는 좀 발제 한 가지만 그냥 추가로 좀 보태자면, 발제에서 초반에 스탈린주의의 만행 같은 것들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트로츠키의 이론과 실천 중에서 무엇보다도 스탈린과 그리고 스탈린주의에 맞서 투쟁하고, 이론을 발전시킨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 기원을 분석하고 국제적 계급투쟁에서의 그런 스탈린주의의 반혁명적 구실을 실제로 예견을 했었죠. 특히 이제 발제에서도 좀 언급했듯이 스탈린의 그 일국사회주의가 고전 막스주의 핵심 전통이라고 할수 있는 노동자 국제주의를 뒤엎은 거고, 이 막스는 이제 사회주의를 쟁취하려는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레닌도 러시아 혁명이 생존하려면 국제적으로 혁명이 확산돼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트로츠키의 이제 발제에서도 연속 혁명의 한 요소로서 후진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 국제적인 지원과 확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스탈린이 이것에 이제 반대해서 일국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트로츠키는 어떻게 보면 일국 사회주의가 이 막스주의, 고전 막스주의와 국제주의를 배신했던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싸웠던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일국 사회주의가 이제 다른 나라 혁명이나 투쟁 그리고 그 나라의 노동계급을 주요 세력으로 보지 않는 그 국경수비대 정도의 역할로만 표현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25년에서 27년도 중국혁명이나 26년도 뭐 영국 총파업에서도 그러한 실패를 하게 된 것도 이러한 그 스탈린의 정책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제가 보기엔 트로츠키는 이제 이 스탈린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적용하고 실천적 방향을 내왔던 게 트로츠키의 기여 중에 또한 핵심적인 기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토니 클리프가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국제주의가 없었다면 고전 막스주의 전통은 현재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이제 스탈린에 맞서서 그러한 고전 막스주의 전통의 핵심이 이 국제주의를 사수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했던 것들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또한 얻어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 전화 발언을 듣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요. 먼저 그 질문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 발언 신청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소개해드리면 발제 재밌게 들었습니다. 경제도 발전했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한 지금 한국에서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이 갖는 의의와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보당이나 자민통계가 민주당과 협력하려는 것을 연속혁명론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 발언 신청하신 분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예,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저는 그 연속혁명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보태고자 합니다. 그 발제자가 그 연속혁명론에 대해서 이제 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론의 그런 뭐 현재적 의미 또는 이제 그런 실천에서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연속혁명론과 이렇게 대립하는 그 다른 관점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 종류의 그런 단계적 혁명론인데, 뭐 민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야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어떤 민주적 권리가 보장된 뒤에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단계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단계론을 취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 그 논리를 이렇게 쭉 끌고 가다 보면 그 1단계의 완성이 이렇게 아주 요원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2단계인 그런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는 거의 오지 않을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론적인 관점을 가졌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천상에서 오류로 빠질 수 있는데 그 멘셰비키가 17년 10월 혁명 때 사실상 혁명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노동계급에 대해서 이제 뭐 힘이 없어졌다거나 이제 변화했다거나 하는 이제 여러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노동계급의 결정적 중요성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노동계급의 결정적 중요성을 이렇게 바탕에 깔고 있는 연속혁명론은 현재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채팅창 그 질문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전화 발언을 통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이 또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지금 바로 연결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전화 발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들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화 발언을 통해서 또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발제자가 정리하실 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발언이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네. 아, 네. 저는 그, 처음 프로스키가 나왔을 때부터, 아,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그, 네. 프로스키가 예전 때 적군 조직자였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군이 아닌 사람이 군대를 조직했지? 그래서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좀 조사하고 공유하려고 발언 시청했습니다. 우선, 얼마나 군대를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1905년, 1917년 2월 혁명 시작 직전까지만 해도 짜르에는 900만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시원혁명까지 가는 동안에 890만 명 이상이 다 이제 탈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서 다 떠난 사람들이 만든 혁명인 건데 여기서 다시 군대를 징집해야 되는 임무가 이제 주어졌던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볼셰비키 핵심 요구도 평화였으니까 여기서 근데 트로츠키는 이제 불과 2년 뒤에 300만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정말 20년까지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요. 처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 좀 알아보니까 일단 또 그 당시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문맹도 높고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땅을 좀 볼셰비키는 지지하지만 징집하는 공산당은 싫다. 공산당은 볼셰비키 바뀐 이름이었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이제 할 정도로 되게 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로츠키는 이제 군대를 만든 거죠. 그 과정을 보면은 당연히 그 핵심적으로는 노동자들, 특히 페트로그라드랑 모스크바 같은 곳에서 처음에는 이제 징집도 아니고 모병으로 노동자들을 모으고 장교를 선출하는 식으로 최대한 그 핵심 장차 더 커질 군대 핵심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그 왜 이 군대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리고 그 소수의 구실 중에 받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쓴 표현을 보면은 공산당 15명, 20명을 태운 열차가 오는 것은 무기를 한 가득 채운 화물열차 오는 것만큼 소중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로츠키 이렇게 처음에는 소수의 모병으로 시작했지만 당연히 이걸로는 허우시 부족하기 때문에 차차 이제 처음에는 그 핵심 도시들과 백군의 침략이 임박한 도시들에서 징집을 시작을 하고 점차점차 그 징집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또 정체 의식이 있는 그 노동자들을 다시 강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확대해서 영향을 키웠다고 하고요. 한 에피소드를 보니까 트로츠키가 이제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한 지역에 탈영병만 한 15,000명 이렇게 모아놓은 지역이 있어서 거기 들려가지고 주변에 그 장교들이 말린데 불구하고 트로츠키가 직접 자기가 말하겠다. 탈영병들과 왜 그들이 싸워야 되는지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과 한 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하면서 트로츠키가 이제 떠날 때는 그 탈영병들이 서로 트로츠키를 그 열차까지 배웅을 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전쟁 참여 열기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말한 건 트로츠키 개인의 그런 엄청난 공간도 있지만 철저하게 정치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모든 군대와 소대에는 단지 장교만이 아니라 공산당원인 병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장교의 명령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과 특히 농민 사병들과 짧게 함께 조직을 했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발언을 듣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멘셰비키 등의 단계론 전략은 실제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어떤 문제를 낳았나요? 이런 그 질문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창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전화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을 주실 수 있고요. 발제자가 정리 발언을 할 때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하신 분 한 분 더 있으셔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저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트로츠키의 이런 거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 농민의 혁명적 반대력, 농민 혁명의 주체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에트 국가를 실현하려면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두 요소가,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발전 초창기에 등인 농민 전쟁과 세태를 알리는 노동계급 반란이 결합하고 상호 침투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크게 좀 발언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 트로츠키 러시아 혁명사에서는 이제 소비에트 국가가 실현되려면 농민 전쟁과 노동계급 반란이 결합하고 상호 침투해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트로츠키가 그러면 농민이 특수한 조건에서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처럼, 그러니까 1917 러시아에서처럼 지주제도 철폐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었고, 또 부르주아지가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허약하거나 소심해서 부지배계급에 의지해야 할 때, 그럴 때 농민 전쟁 이런 형태로 국민이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트로츠키가 이제 1920년에 테러리즘과 공산주의라는 카우츠키를 굉장히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책을 서술해서 저도 읽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서 트로츠키가 소비에트 독재를 당독재로 둔갑시켰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당독재를 옹호하는데, 이제 당독재를 임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행기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정식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의 한 부분만 인용을 하자면, 우리는 소비에트 독재를 당독재로 둔갑시켰다는 비난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소비에트 독재는 오로지 당독재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근본 이익을 대변한다. 역사가 이들의 이익을 당시의 질서에서 맨 앞에 내세운 시기에 공산당이 노동자 계급 전체가 인정하는 대리기구로 탈바꿈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 부분을 그래서 옹호를 하는데 그러한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전화 발언을 듣는 동안 그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채팅창 질문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화 발언이 또 신청이 있다고 하니까 전화 발언을 듣겠는데, 저희 토론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한 7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 발언 하나 듣고, 그 전에 제가 이 질문, 채팅창의 질문들을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보당이나 자민통계의 민주당 협력은 스탈린주의의 인민전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혁명을 반대하는 단계로는 이 인민전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비교적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 분단의 상황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트로츠키가 사망 전까지 탄압받았던 상황 때문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소수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마치 1900년대 중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처럼요. 그 점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1905년 혁명 당시에 26살의 트로츠키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1917년 볼셰비키 가입 전까지 트로츠키는 개인으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1905년에 훌륭한 주장만으로 그런 지도력을 획득하게 된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고요. 제가 오늘 채팅창 질문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발언 지금 신청이 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전화 발언 신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죠. 네, 저 노동자 연대원 김인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뭐 채팅창에서 과연 이 한국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연석혁명령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고전적 형태의 연석혁명령의 유효성이 여전히 한국에서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트로츠키 연석혁명령의 핵심 명제를 보면은 특히 한국 같은 데서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트로츠키 연석혁명령의 핵심 명제 세 가지는 아까 발제자도 말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는 자본주의의 국제적 성격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것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분석의 그 잣대를 가지고서 실천적, 정치적 실천적으로는 바로 이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그런 상호 결합 과정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세계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점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뭐 자본주의 국제적 성격이든 또는 사회주의 혁명인 세계적 수준에서만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그 필요성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를 좀 더 특별히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 우파 정부에 의해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이 민주주의 투쟁 같은 게 이 등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최근에는 뭐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같은 게 바로 그런 사실 민중의 민주주의 투쟁 같은 문제들이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 바로 그러한 그 뭐 노무현의 사망으로 인한 갑자기 어떤 거리에서 그런 반우파 투쟁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투쟁과 노동계급의 투쟁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바로 이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박근혜 퇴진 투쟁 때 노동계급의 그 참여, 노동계급이 참여했을 때 그 투쟁이 얼마나 더 급진적으로 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런 어떤 트로츠키의 연석혁명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에서만 가장 일관되게 제출됐다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고전적 형태의 연석혁명론이 남한에서도 여전히 이 혁명가들의 중요한 이론적 정치적 무기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뭐 그 어떻게 1905년에 트로츠키가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이 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만 간단히 답변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짧게 해주세요. 네네. 바로 뭐 그때는 사실 이 소비에트 이제 막 처음 등장한 소비에트에 대한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대부분, 레닌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당히 좀 종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당과 소비에트를 대립시켰고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운동에서 볼셰비키의 페테르부르크 위원회가 상당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오히려 멘쉐비키가 그런 공백을 이용해서 주도권을 쥐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트로츠키가 지도자를 급부상하는 과정이었는데 다만 멘쉐비키는 이 소비에트를 지지했지만 소비에트가 결코 노동계급의 권력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계급의 자치기관이나 의회 수단 이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12년 뒤에 1917년에 소비에트가 등장해서 그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애초에 이 소비에트에서 가졌던 그 제한적인 의미가 여전히 유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권력장으로 수단으로까지 이용하지 못한 반면에 오히려 볼셰비키는 1905년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서 17년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전화 발언 하나가 더 신청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안 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받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채팅창 질문을 좀 가능한 대로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너무 질문이 많아서 더는 소개하고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려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거는 내일 어떻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내일 모레 토론해서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질문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자가 정리 발언을 하실 때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자연대 신문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림이를 설치하시면은 빠짐없이 새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설치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는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주간 종이신문인데요. 이 신문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채팅창과 노동자연대신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노동자연대 TV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계신 채널이 바로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인데요. 이 노동자연대 TV도 구독하고 그리고 설정,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 채널에서는 지난 온라인 토론들을 쭉 모아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자이신 최일봉 동지에게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어찌하나 싶은데 제 딴에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순서는 좀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좀 할게요. 네. 김종환 동지가 그 이 트로츠키가 어떻게 그렇게 군사적인 그 이 전략가였을까? 실제 조직자였고 트로츠키는 그러니까 1918년 초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내전 담당의 그 정부 책임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방장관이자 동시에 군 총사령관을 겸했었던 건데요. 그가 그 1차 세계대전 개전되기 직전에 발칸반도에서 한 2년간에 걸쳐 아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발칸반도 전쟁,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에 종군 기자로서 그가 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키예프 신문, 우크라이나에 있는 키예프 신문의 종군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전쟁을 그 밀착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대한 굉장히 그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츠키의 저작 중에서 저는 영어로 된 그 한 권짜리 요약을 구경해 본 적이 있었고 그것에 또 요약한 얇은 거는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옛날 수십 년 전에요. 근데 보니까 프랑스어로 된 그 저작이 그 여섯 권짜리가 그 군사 저작이 있더라고요. 혁명은 어떻게 스스로를 무장했는가라는 두꺼운 책 여섯 권짜리 그 트로츠키 저작들을 모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군사적 지식을 가졌었던 사람인데 요약된 판을 통해서 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는 거는 그가 그 아까 김종환 동지가 말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김종환 동지는 철저히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조직했다 그랬는데 그는 오히려 그 이 군사론 저작에서 그가 강조했었던 거는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단지 정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사에는 실용적인 측면들이 있다. 군사 기술 같은 그런 측면들.
그래서 이것을 정치로서 다 그 이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강조한 바였어. 그래서 그가 내놓은 어떤 실천적인 그 방침은 뭐였었냐면은 짜르 시대 때의 그 장교들, 소장 장교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군대를 조직하는 데서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반발을 받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막 군대에서 젊은 사병들이 아니 짜르 시대 때의 그 귀족 젊은 장교도 이런 아이들을 받는단 말이요 막 했지만 트로츠키는 그런 실용적 측면 때문에 군사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고 다만 그들이 옛날식으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상명 완전 상명하다식으로 하고 특권을 완전히 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상당히 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어쨌든 그 짜르 시대 때의 그 장교들을 그 다시 설득하고 포섭해가지고 새로운 그 적군의 간부들로 이렇게 그 리크루트하고 그랬었다라는 것, 또 군사 기술 문제를 새롭게 배우고 하는 필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것, 이런 것은 그가 철저히 정치를 중심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치 더하기 실용적 측면 이것을 같이 봤다라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였습니다. 둘째 질문, 박해신 동지가 1917년 멘쉐비키 혁명론의 문제는 뭐였는가라는데 앞서 나온 이런 그 인민전선론, 자민통계의 그 단계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 혁명 먼저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다 관계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트로츠키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멘쉐비키의 입장은 혁명적 부르주아지를 상정하는 건데 멘쉐비키의 그 소위 혁명적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다. 멘쉐비키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은 그런 점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그 계속 허상을 만들어내다가 1917년에 그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집권한 자들 자신은 자본가들의 정치인들이었어요. 자유주의적 정치인들. 근데 이들이 혁명을 지도하거나 혁명에 능동적으로 주도적이거나커녕 뭐 능동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라도 참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아직 권력의 공백이 있었고 특히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지도부들이 자기들이 직접 단독적인 중앙 권력을 인수할 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그 공백 상황에서 자본가 계급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인들이 임시정부의 강요들을 구성을 한 거예요. 멘쉐비키는 바로 이들이 혁명적 부르주아지라고 그렇게 이들을 규정을 해놓고는 그들을 지지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트로츠키는 이 멘쉐비키의 혁명론이 바로 스탈린의 나중에 그 단계에 의한 혁명론, 즉, 이 노농 민주 독재 먼저, 그 다음에 사회, 노동자 사회주의 독재, 뭐, 나중식의 이런 단계 변혁, 단계 혁명론에서 고스란히 사실 재현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인민전선이 35년서부터 지속됐었던, 43년까지 갔었던 그런 인민전선이 바로 또 이 멘쉐비키의 그 사상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밀접한 정도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고스란히 재현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말 나온 김에 그럼 한국에서의 그 연속혁명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선 연속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세계화된 조건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제국주의적으로 위계화된 그런 조건 하에서 그 상대적 그 후진국 또는 상대적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과연 노동자 권력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자면은 국민국가가 형성돼 있지 않거나 형성돼 있어도 제국주의 강대국의 꼭두각신 같은 것이다. 지주제도가 광범하게 온전을 하고 있다. 셋째는 민주적 권리들이 체계적으로 광범하게 전체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곧 혁명으로 잡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단계에 의한 혁명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고, 그랬을 때 연속혁명론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고, 특히 이런 그 후발 국가에서는 마치 중국의 지금 그 이 엄청난 수십만 명을 고용하는 공장들, 수십만도 넘죠 뭐, 그런 공장들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공장들이 있고, 뭐 아랍세계에서 최근에 또 발전하고 그런 것처럼 노동자들이 그 상대적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절대적 규모는 상당히 되는 것이고, 집중돼 있고 도시와 대공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혁명을 그 이끌 수 있고, 이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오히려 이들만이 진정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트로츠키가 틀렸는데 그건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들이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이 잡으면 바로 이들, 이 노동자 권력 하에서 이런 민족적 숙제들, 역사적인 숙제들, 지주제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뭐라, 농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민주적 권리들의 문제는 민주적 숙제들, 민주주의적 역사적인 숙제가 남아있다. 민족적, 민주적, 그 다음에 농업적, 이런 숙제들이, 역사적 숙제가 남아있는 사회에서도 노동자가 혁명으로 권력을 잡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그 권력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일종의 그 방아쇠 도화선 구실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혁명은 결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를 이루는 선진국, 주요 선진국 한두 곳에서 혁명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서로 맞물리고 지지와 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과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연속혁명이기 때문에, 연속혁명이라고 그럴 때 국내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국제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오늘날 세계화된 조건이, 뭐 세계화가 뭐 좀 이렇게 조금 그 제약도 받고 있다는 등 하지만, 여전히 그 이 훨씬 100년 전보다 국제화된 그런 그 자본주의의 조건인데요. 그런 속에서는 이런 국제적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공상이 절대 아니고 중요하고, 반드시 이걸 추구해야만 혁명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서의 연속혁명을 물을 때 우리가 하나, 일단 첫째 국제적인 차원에서를 먼저, 국제적 세계 경제의 상황,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급증의 상황, 이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여기서 변혁이 나는 것은 바로 그 국제적인 주요한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의 변혁하고 맞물려야만 한다라는, 이런 게 연속혁명론의 먼저 출발점이 돼야 돼요, 오히려. 두 번째로 오히려 국내적인 얘기를 하자면, 국민국가? 그 이미 국민국가 1950년대부터, 특히 60년대부터 강력한 그 자본 축적의 지렛대, 국가 권력을 자본 축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그런 그 강력한 정권이 등장하시는, 독재 정권이지만요. 그러니까 국민국가 문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민족이 분단이 됐었다는 민족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북한에서도 강력한 국민국가가 탄생해서 북한에서의 강력한 경제성장, 즉 자본축적을 추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지주제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주제도는 대부분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은 바로 민주적 권리들이 광범하게 억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였었던 거고,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연속혁명의 어떤 지금 잔재적인 측면으로서, 이 연속혁명이 여전히 문제가, 그런 연속혁명론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연속혁명론을 반대하는 그 자민통계의 동지들, 민족해방변형 먼저라고 하는 동지들이든, 아니면 과거에 PD 경향이었으나 변화해온 그런 그 동지들,
다 사실 연속혁명이 아니라 무슨 단계혁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한국의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오히려 개혁이냐 혁명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하겠는데,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이라는 거는 농민이 굉장히 혁명적인 행동을 할수 있고 혁명을 오롯이 지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특수한 조건 뭐 해서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농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이때의 농민은 부유한 농민을 말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소농이나 그 이하의 가난한 농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머가 아니라 페전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농민에게 혁명적 잠재력이 있다는 걸 트로츠키가 부인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비방하고 이렇게 왜곡하는 거 셨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트로츠키가 그러나 부인을 했었던 거는 농민이 혁명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농민은 개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지주의 땅을 뺏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거기를 경작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농민들 스스로가 집산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민이 그뿐만 아니라 농민이 사회를 향한 그런 존재 조건에 농민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존재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모순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트로츠키는 농민이 굉장히 혁명적일 수 있고 혁명을 오롯이 지지할 수 있지만 혁명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거는 부인했다는 거죠. 테러리즘과 공산주의에서 트로츠키가 당독제를 옹호하는 듯하다라는 그런 지적은 사실 맞습니다. 트로츠키가 그때 카우츠키하고 논쟁을 할 때는 바로 내전 상황이었고, 내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한 60%가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40%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막 굶어 죽게 생겨갖고 귀농을 해야만 했고,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또 관료로서 국가 관료의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이미 내전 시기에 이렇게 당은 공중에 붕떠 있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 노동자당이 혁명적 노동자당이라는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불가피하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트로츠키는 이 당독제를 이렇게 불가피성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원칙으로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때의 그 내전이라는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트로츠키가 그 시기에는 너무 그 방면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밀고 나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국가에다가 복속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대리주의적인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레닌으로부터 반대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로츠키가 오버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당시의 그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고, 카우츠키는 이 독재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기계적으로 대립시켰어요.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예요. 노동계급의 권력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의회에만 참여하고 선거에만 참여하라는 것이지, 진정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제라든가 경찰 권력, 군대 권력 이런 거에 핵심부에 노동계급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부르주아 독재인 것이에요. 카우츠키는 이 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는 무조건 대립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볼셰비키를 공격을 했었던 게 본질적인 문제였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볼셰비키가 1905년 때 소비에트를 외면했기 때문에 멘셰비키가 기회를 가진 거다, 그리고 트로츠키가 기회를 가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소비에트 초기에는 맞는 얘기인데, 레닌은 그 볼셰비키 당원들이 그 소비에트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거의 종파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소비에트에 관여할 것을, 소비에트에 엮여 들어갈 것을, 소비에트의 활동가들과 우호적이 될 것을 얘기를 해서 그걸 교정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트로츠키가 그 소비에트에서 의장이 될수 있었던 것은 트로츠키 자신이 아까도 말 우리가 보았듯이 러시아 남부지방 노동자연합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경험도 풍부했고 빼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소비에트의 수도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이 됐었던 것이라는 점을 좀 저는 오히려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이렇게 몰아서 하시기 힘드셨을 텐데도 질문을에 대해서 웬만한 건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 기쁜 소식은 제가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채팅창에 있었고 또 발제자가 볼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그두 질문, 양청현 동지의 질문과 썬칩이라고 남겨주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과정에서 다 내용이 포괄되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채팅창의 질문과 전화 발언에 대한 의견도 정리 발언에서 모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론회 발제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